분께 손짝수를 주문하시면 저희가 6kg가 한 마리로 들깨입니다. 들깨 주문하시면 저희가 택배 보내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거 들깨입니다. 들깨. 어우. 오, 고산내가 네. 그냥. 근데 수가 솔바이 농원입니다. 들깨 찾는 분들이 정말 많았었어요. 들깨를 저희 농장에 이제 마무리가 돼서 이제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해요. 아마 다음 주 정도면은 아마 들깨가 어마어마하게 또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가져오신 분 들깨 여기 한번 정말 깨끗하게 골랐어요. 깨끗하게 골랐고 올해 아마 들깨도 작년 수준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격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세를 쭉 이래 보니까 5kg에 시장에서 한 7만 얼마 뭐 7만 5천원 하는 데도 있고 7만 원 하는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는 우리는 계속 요 근처는 경기도 이쪽에는 물론 5kg가 한 마리다 하는 데도 있고 6kg가 한 마리 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마 6kg가 한 마리로 그렇게 지금까지 그렇게 나갔기 때문에 아마 6kg를 한 마리로 나가게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뭐 키로에 얼마 이렇게 되면 5kg나 6kg나 가격은 제가 보기에 똑같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들깨 뭐 참깨도 아직 조금 남긴 남았는데 요 들깨 지금 이렇게 가져오면 또 다른 분들은 뭐 50마리 정도 가져오시는 뭐 10마리 20마리 가져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주문하시면 뭐 한꺼번에 확 나가지 못해요. 오늘 집 우리 할머니도 이거 지금 몇 개 안 가져오셨잖아. 네, 몇 개 안 가져오고 이거 하려면 엄청 힘드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들깨는 아직까지 들깨는 우리 콤바인처럼 탈곡기가 없어요. 다 두드려야 돼. 도리깨로. 그걸 다 풍부로 또 날려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 이 들깨나 참깨 농사가 아직도 수동이에요. 수동. 그래서 가격이 쉽게 안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네,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올해 들깨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오늘 가져온 거 요거 갖다가 들깨 이제 한 발 가서 들기름을 짜오려고. 그래서 이제 짜서 또 식구들 나눠줘야 되니까 우리도. 그리고 또 아마 하나는 모자르지 않을까 이거?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들기름을 우리도 먹으려고 그래요. 첫 번째 댓글에 저희가 주문서 링크 만들어 놓을 테니까 그거 보시고 클릭해서 주문하시면 하여튼 선착순 순서대로 해서 나오는 대로 저희가 택배 보내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도 뭐 작년하고 가격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형성이 됐기 때문에 뭐 어디나 아마 가격이 비슷할 것 같아요. 비슷할 것 같고 주문 주시면 하여튼 택배 보내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들깨. 자, 이게 바로 들깨입니다. 그리고 여기 들깨 여기 근처 말고도 다른 분들 혹시 들깨 있는 분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판매해 주는 걸로. 그 다음에 참깨도 연락 오신 분들이 있었는데 이게 이런 것 같아요. 제철 과일, 제철 농산물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말 우리 참깨가 없어서 못 판매를 했었거든요. 정말 참깨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어느 정도 끝난 상태에서 참깨를 또 좀 많이 가져오신 분이 있어요. 근데 외려 그게 덜 나가는 거야. 아직 다 못 나갔어. 뭐든지 때가 있어, 진짜. 네, 때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들깨도 참깨는 이제 거의 가끔 찾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참깨는 거의 안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참깨가 아직 좀 남긴 남았는데 지금 이제 들깨 시기니까 이제 들깨 찾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이제 들깨 혹시 가지고 계신 분 연락 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리고 그리고 고춧가루도 그래요. 고춧가루도 김장할 고춧가루가 이제 혹시 필요하다 이러면 연락 주시면 저희가 또 고춧가루도 해서 요즘 아직 다 못 파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거 해서 저희가 판매를 해드리는 거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상 솔바이 농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